오늘 트리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관련해 JT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. 이 전 부총장은 이미 10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.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이 전 부총장이 한 대기업 고문으로 낙하산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야권의 핵심 인사가 등장했습니다. 바로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. 먼저 오승열 PD입니다.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CJ계열사 한국복합물류입니다.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 회사 고문으로 재직한 건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입니다. 해당 자리는 주로 국토부 퇴직관료들이 내정돼 회사 측에 자문을 하던 곳이었습니다. CJ대한통운 측은 국가부지에 사업을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국토부 추천 인사를 채용해 정책 자문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. 이 회사 고문은 상시 출근할 필요도 없이 1억 원에 달하는 연봉과 차량 제공 혜택까지 받습니다. 당시 이 부총장은 서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. 국토부 출신도 아닌 현직 정치인이 이 자리에 채용된 건 이 전 부총장이 처음입니다.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해당 자리를 연결해 준 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. 이 전 부총장이 고문으로 내정되자 CJ 측은 현직 정치인의 겸임은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후 이 전 부총장에게 겸임이 가능하다고 알려준 것도 노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. 이 전 부총장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당직과 병행하고 싶다고 노 전 실장에게 요청했고 노 전 실장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. 실제 노 전 실장 답변 한 달여 뒤 이 전 부총장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한국복합물류 측에도 청와대에서 연락받지 않았냐며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CJ 측은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규정상 겸임이 문제될 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. JTBC 오승열입니다.